요즘 세계적으로 한류 열풍이 전례 없이 인기를 누리고 있잖아. 그렇지. 그런데 이 한류 열풍에 찬물을 끼얹는 존재가 있대. 누군지 알아? 찬물을 끼얹은 존재? 누군데? 바로 우리들이야. 우리가 그냥 쉽게 생각하는 영화 불법 다운로드나 웹툰 무료 사이트, 음원 불법 다운로드? 바로 그런 게 우리들의 그런 행동들이 한류를 죽이고 있어. 사람들은 참 쉽게 생각해. 이거 뭐몇 클릭 몇 번이면 다운받을 수 있는데 그걸 왜돈 주고 사 바보같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정말 많아. 김구 선생님 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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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독립운동하신 분이잖아. 그분이 하신 말씀 중에 아주 멋진 말씀이 있어. 내가 말해줄게. 나는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나라가 되기를 원한다. 오직 한없이 가지고 싶은 것은 높은 문화의 힘이다. 멋있다, 와. 높은 문화의 힘이다. 아, 진짜 멋있다. 근데 그 시대에 이런 생각을 하신 게 정말 대단하신 것 같아. 이런 나라가 우리 눈앞에 있어. 그런데 그걸 우리 손으로 망치고 있는 거야. 그걸 막을 방법은 없어? 결국엔 불법인 거잖아. 있지. 그게 바로 지식 재산권이야. 그게 바로 지식 재산권이야. 들어본 적 있어? 지식 재산권? 뭐 단어는 많이 들어본 것 같은데 사실은 잘 모르겠는데. 지식 재산권의 정의에 대해 내가 먼저 알려줄게. 국립국어원의 표준국어대사전에서는 있잖아. 지식 재산권을 이렇게 얘기해. 지적 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재산권. 산업 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공업 소유권과 문화 창달을 목적으로 하는 저작권으로 크게 나뉘는데, 여기서 말하는 산업 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공업 소유권이라는 게 뭔지 알아? 특허 같은? 특허? 뭐 그런 거 아닐까? 맞아, 맞아, 특허. 특허는 세계 경제 발전을 주도해온 산업혁명의 원동력이었어. 토마스 에디슨 알지? 알지. 발명은 왜 모르겠어? 에디슨의 발명 특허. 혹시 몇개 정도일 것 같아? 발명 왕이니까 왕자 붙으면 어쨌든 개발한 게 많지 않아? 의외로 엄청 적을 수도. 뭐그 시대는 그런 게잘 없지 않았을까? 놀라지 마. 1,000개가 넘어. 와, 1,000개가 넘는다고? 대단한 사람이네. 1,000개? 와, 정말 대단한 사람이다. 그 시대는 특허가 잘 보호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할 수 있어. 그런데 사실은 근대 시대부터 특허가 보호되고 있었대. 그 시작이 영국이었어. 영국? 영국은 근대 특허 제도를 최초로 도입한 나라래. 특허의 힘으로 증기기관이 대표되는 1차 산업혁명을 이끌었지. 그러니까 그 특허의 힘으로, 그렇지? 발명에 대한 권리를 보장함으로써 더 나은 발명품을 만들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노력하고 성공을 하는 걸 보면은 정말 많은 사람들이 더 많이 노력하게 된 결과였다고 생각해. 근데 궁금한 게 에디슨이라는 사람이 미국 사람 아닌가? 맞아, 똑똑하네. 미국이 강대국이 된 이유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특허를 중요시한 것에 강대국이 된 아주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야. 미국이 특허를 엄격하게 보호했기 때문에 그 덕분에 전기로 대표되는 2차 산업혁명, 컴퓨터와 정보와 기술로 대표되는 3차 산업혁명을 주도해 세계의 경제 패권을 차지했어. 지식재산권의 보호가 그만큼 국력을 좌우하는 일인 것 같아. 지식재산권? 그러니까 이 지식재산권 굉장히 중요한 거네. 특허가 가장 대표적이긴 하지만, 특허 말고도 다양한 지식재산권이 있어. 특허를 출원하기에는 비교적 간단하다고 생각하는 기술들을 실용신양권이라는 이름으로 보호하고 있고, 제품의 외형은 디자인권, 제품과 제조사의 명칭은 상표권으로 보호되고 있지. 야, 이렇게 들어보니까 뭐 굉장히 다양하게 보호되고 있네.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야. 끝이 아니야. 방금 말한 것들은 산업 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공업 소유권에 속하는 것들이지. 근데 그거 말고도 문화 창달을 목적으로 하는 저작권이라는 게또 있어. 저작권 들어봤어. 요즘 뉴스 보니까 유튜버들이 저작권 침해로 문제가 많다는 기사가 많이 나오던데. 맞아.
그런 문제들이 정말 많았지. 그럼 저작권은 정확하게 뭘까? 나한테 질문하는 거야? 잘 몰라. 몰라.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의 법령용어사전에서는 저작권을 이렇게 설명해. 인간의 사상이나 감정을 창작으로 표현한 저작물을 보호하기 위해 그 저작자에게 부여한 권리. 문학작품이나 음악, 연극, 미술, 영상, 건축, 컴퓨터 프로그램 등 엄청나게 다양한 것들이 다 저작권으로 보호받을 수 있어. 요즘 세계에서 엄청난 인기를 국가 중인 한국 문화 콘텐츠를 보호할 수 있는 방패지. 미국이 특허권을 보호해서 강대국이 된 것처럼 우리도 이 저작권을 보호해서 문화 강대국이 될 수 있었으면 참 좋겠다. 그래서 저작권이 정말 중요해. 여기서 재밌는 이야기 하나 해줄까? 아, 어떤 얘기지? 저작권 침해를 발명한 사람이 있어. 아니, 저작권 침해를 발명해? 뭔가 좀 표현이 이상한데? 그게 누구야? 놀라지 마. 그게 바로 발명왕 에디슨이야. 아니, 발명왕 에디슨? 특허가 1,000개가 넘는데. 아니, 근데 특허 관련이 아니고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뭔가 좀 이해가 안 된다. 맞아. 당시 유럽에서 엄청난 인기를 끌고 있는 영화 달세계 여행이라는 영화가 있었거든? 에디슨은 이 영화의 잠재력을 보고 영화 필름 한 권을 유럽에서 빼돌려. 그리고 불법 복제를 해. 그 불법 복제한 영화 필름을 자기가 갖고 있던 배급망을 통해서 엄청난 수익을 취해. 아니, 이 자기 거리를 특허로 1,000권을 넘게 보장받은 사람이? 참, 발명왕이 하다하다 못해 불법까지 발명했다고 우스갯소리로 이야기하는데 사실은 정말 잘못된 행위지. 그런 인식이 아직까지도 있는 것 같아. 특히 특허를 침해받는 건 큰일이라고 생각하고 산업 스파이를 나쁜 행동이라고 생각하지만 불법 다운로드에는 지나치게 관대해. 이게 특허권을 침해하는 것과도 같은 것인데 볼일 아닌 것처럼 생각하는 게 가장 큰 문제야. 바로 그런 행동이 우리 문화 콘텐츠를 죽이고 있는 행동인데 말이야.